예. 명절은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공부하시면서.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면서 마무리 좀 잘 하셨다고 하면 시험 보는데 아주 큰 도움 되더라고요. 먹고 놀고 잠자고 제가 그랬지만 마무리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3회 실전 모의고사 함께 봐나가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기반설 중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아닌 것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공공이란 말 있다고 해서 공공공지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라고 하면 틀리십니다. 여기 공공공지나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반면 학교나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면 되는데 맞추셨죠? 아, 예, 안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인프라를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은 무엇이다?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법을 제정할 때 인프라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법 제정 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50여 개를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서 특히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되어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공공공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공간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 주시는 게 출제하시는 분들은 7가지 기반설 중에 6번과 7번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것과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으시면서 도축작이나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등이 있다고 하면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재비란 말로 6가지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종류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의 설치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기반설이란 말이 나오고 이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반면 도시 지역이란 말을 들고 제시하고 저 기반설 중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학교라고 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립학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존재하고 이 도시 지역에는 해당 기반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 지역의 종합의료시설, 학교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 지역이란 말과 구체적인 기반설 종류를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정책 방향이란 말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의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다룰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모두 정책 방향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광역계획권이나 또는 광역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경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삼고 있고 광역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보게 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들은 후 지방의회 동의 얻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역적인 지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간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따로 공고하거나 고시하지 않고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공고, 고시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는다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 통보하게 됩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얘만큼은 한번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해야 한다. 상급관청에게 조정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만 조정 신청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고 이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미 사안입니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두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장이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립니다. 이런 4번 지문 취지라고 하면 국장이 원칙적인 수립권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협의 거쳐 요청한 때만 단독 수립 가능합니다. 그냥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예외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승인권자로서 수립에 관여했기 때문에 따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심관리계획 내용으로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것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반면 도시지역의 종합의료시설, 학교 등의 기반설을 적시하게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위반권자가 처리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조항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 세 가지는 위반권자의 관할에 해당되게 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의 관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 밖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기반설 부담구역이나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밀도 관리구역, 성장관리 방안 이 네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아니죠. 그걸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이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 그 정도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3으로 하시면 되죠. 틀린 분 없으시죠? 대답은 없으시지만 틀린 분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3월달, 5월달 생각하면 많이 발전되지 않으셨습니까?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일반 제안하면 그 제안자에게 처리 결과를 따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은 지정조항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 날이라는 사족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상급관청인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급관청이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냥 재미로 우리 이해해 주시는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자주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국장이 반대하게 된다면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후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아파트를 만들 것인지 또는 공장 등을 만들 것인지 최초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장이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고 그곳에 아파트 한지 만들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최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는 골프장 부지에 신도시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태는 골프장은 그냥 녹지 지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걸 신도시로 만들고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제 이후 최초 결정하는 때는 누구랑?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역시설 설치를 결정했는데 이 광역시설 설치를 추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후 변경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만 그 네 가지 중에 딱 우리는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얘는 워낙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장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한 후 최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경부고속도로나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이번에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노선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 얘는 시도 단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기준 나오면 조례로 정한다? 국장이죠. 기준이면 항상 국장이. 그리고 5번입니다.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지형도면 직접 작성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면 위반권자는 도지사이고 위반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적률 얘는 그냥 답은 3번입니다. 생산녹지역은 100이고 일반 공업지역은 350이고 3조 일반 주거지역은 300이며 생산관리지역은 80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이제 용적률 검표율 물어보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주변에 나오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이해해 주시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검표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용도 지역과 무관하게 법률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건폐율과 관련된 사항은 29회 때 기출문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직 물어본 적 없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법으로 용도 지역과 관계없는 용적률 결정 사항에 있어서 비도시 지역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은 150%이고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고시 되게 되면 법정 용적률은 100%이며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100. 자연공원의 경우는 100.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그 용적률을 80%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쉽사리 시험 문제 내지 못하는 게 딱 네 가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묻진 않지만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서 150, 100, 80 그렇게 세 가지 형태의 용적률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그 정도만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중요시설보호지구의 지정대상 공군공항교란 말 기억하시면서 다섯 가지 확인하시는데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아파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유자시설 건축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에버랜드 같은 곳 만들 수 있죠. 유원시설업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일반 응점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여튼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은 복합용도지구 지정된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따로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최소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유원시설업을 추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일반공업지역의 단위면적이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만 제곱미터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에 해당 용도 지역에 3분의 1 초과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초과란 말 사용하게 되면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시험을 열심히 보다 보면 숫자가 눈에 보이면 주변 단어가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한다. 그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4번입니다. 국장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지구의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1, 계란말 기억하시면서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따르며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그래서 5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에 있어서는 특별히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정할 뿐 건설 용적률은 용도 지역을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부분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고도 지구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자연철학 지구의 경우는 대통령령 집단철학 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개발진흥 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다면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고도 지구, 자연 철학 지구, 집단 철학 지구, 개발 진흥 지구 딱 4가지에 대해서만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7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는 시, 공, 녹 30만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앞에 녹지 지역 앞에 자연, 주거 지역 앞에 일반, 이종 일반 이런 말 있더라도 나는 시, 공, 녹 30만이라는 말을 충분히 기억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된 취락 지구, 취락 지구는 용도 지구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특히 녹지 지역에도 취락 지구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 지역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 때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아파트 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개발진흥지구는 우리 주산관이란 말 기억나시죠? 주거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이겠습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이고 얘는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 아파트 주택 건설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지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완화 결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를 새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우리 동네 계획관리지역 참 많죠. 서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죄다 다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농자 자체가 서울시에는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도 다 개발사업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네 계획관리지역이 부동산 중개 매물 나오게 된다면 잘 가공할 요리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한번 잘해놓으면 차가 바뀔 텐데요.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다. 예, 하여튼 3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아파트 연립대 건설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계획관리지역을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 아파트 개발 사업 가능하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비도시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150, 200% 완화시켜야 됩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차장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정택 10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관계법률이란 말 나오죠. 관계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 만약 관계법률에 따른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곳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국토계획법과 관계법률을 비교하게 되면 관계법률은 특별법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에 따른 건축 또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수립되어 있는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5번과 관련된 지문에 있어서는 정택 10년이나 말과 시공록 30만이나 말로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각각 가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8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은 기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 역사, 그리고 니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이죠. 그래서 니언 틀립니다. 그리고 디귿, 노후 불량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개발 계획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의 10배 규모라고만 기억해 놓으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나 그 성격은 같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심지어는 건축 제한이나 기반설 설치에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도 모두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자 한다면 협의 기간은 10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원칙은 결정권자에는 국장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면 결정할 수 있는데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다. 그 정도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9번 차시였죠. 공동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가스관과 하수도관이 임의적 수용 대상이고 쓰레기 수송관은 필수적 수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2번은 공동관리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공동구 관리하는 자이죠. 그리고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 설치가 포함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 점용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내야 되는데 저 실시 계획 인가 받게 되면 실시 계획 인가 받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착수하게 됩니다.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그리고 공동구 등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통신설비나 전기설비, 수도관 등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점용공사라 표현합니다. 저 점용공사 완료하기 전에 나머지 3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수하기 전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설비 등을 공동구에 집어넣는 공사를 뭐라 한다? 도시개발공사 완료가 아니라 점용공사. 점용공사 완료하기 전에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런 건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계획 기간은 5년마다이죠. 그리고 5번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가 부담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그 정도는 잘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공동설치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다시 한번 보시는데 초과란 말과 이상이란 말 잘 구분하실 수 있죠. 10번입니다. 도시계획서를 부시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대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번 도시공계획서를 부지와 관련된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 대인 토지일 때 가능하고 잡종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3번 크게 문제 없으시고 4번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 도시군 계획서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등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 가능했습니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이율은? 이자율은 법에 없다. 이자율은 법에 없다. 그리고 이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없다. 이제 네 개 채권과 관련된 비교는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예, 10번.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1번입니다. 개발인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우선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인 허가할 필요 없죠. 행위 당시에는 허가든 신고든 할 필요 없는데 1개월 이내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서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절차의 의견 청취에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가 동네 사람들 민원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은 조건부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청취해야 되며 공공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 관련된 의견 청취는 딱 세 가지 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찾았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필수적 수립 대상이다. 임의적 수립 대상이다. 임의적 수립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은 녹관농장,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인 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에는 네 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적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성장관리 방안에는 네 가지가 필수사항입니다. 높이는 임의사항입니다. 건축선 성장관리 방안 내용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배형세권이란 말 기억하시는데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서는 배형색 높이 높이는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필수사항이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높이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필수사항은 기반설의 배치규모 건축자 건폐율 용적률 네 가지가 필수사항이고 배형색 높이는 임의사항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과 관련되어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최대 제한기간은 5년
최초지정 시에 3년,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나는 기, 지, 개라는 말 기억난다. 개반설 구단구역과 지구 단위 개구역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개발이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만약 기반설 부담구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때 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는데 3년 되기 전에 3년 도래하기 전에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3년간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이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